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입니다. 사장님들은 중국에서 한국과 관련한 유명한 루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 루머는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널리 퍼져 있냐면 해외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널들이 이 루머를 언급할 정도로 유언비어입니다. 이 루머는 바로 공자 한국인설입니다. 한국인은 공자가 당연히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수의 중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당황스러울 따름이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공자가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우긴 적도 없으니까요. 이 루머가 언급된 예능 프로그램은 중국판 비정상회담 같은 프로입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을 모아놓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한국인들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루머는 어떻게 퍼지게 된 것일까요? 2000년대 초중반, 3.1절만 되면 한창 일본과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싸움이 격해지던 시기에 한국에 대한 비난을 하기 위해서 몇몇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넷 우익으로 불리는 일본 극우 세력들은 한국인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공자 등도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우긴다 라고 주장하며 수많은 영상과 글을 만들어 해외에서 퍼뜨린 것이 루머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어나 중국어 등으로 번역한 이 영상이 무한정으로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갔고, 특히 2000년대 초 혐한이 주를 잃었던 대만 언론을 타고 중국에까지 크게 소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만은 당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잘나가던 국가의 지위가 위험해지자 거의 매일같이 한국에 대한 혐한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이와 함께 공자가 한국인설이라는 루머도 중화권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한국인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뿐이지만 한번 쏟아진 물을 쓸어 담는 것은 쉽지 않았고, 2020년이 된 지금까지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트집 잡을 때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잘못 퍼진 소문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루머의 악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장님들.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